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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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k. 아 그래요. 보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우리가 싹 꺼내갖고 쇼더런의 고막을 막 훔쳐버리는 곧단 시간.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Never stop the music이에요.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은 아마 아주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화려하고 성숙해진 실력과 비주얼로 돌아왔대요. 대세그룹 빅톤입니다. 어서오세요. Let's get it.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톤 찬 수빈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이에요. 2020년에 왔었으니까 코로나가 거의 시작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때 방청이 없었죠. 아 이 계셨었어요. 아, 그때 있었나? 네, 네. 그때 라이브를 방청객분들 앞에서 했던 맞아요. 게 마지막 기억이. 아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봐.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오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테리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되게 당황했어요. 세단장을 좀 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 빅톤 온다 그래갖고. 아 감사합니다. 자 원래 7인조인데 오늘은 두 분만 왔습니다. 어떤 기준에 두 분이 오늘 여기 오시게 된 거죠? 요즘 저랑 찬이 형이 이렇게 아, 대세구나. 아 대세는 아니고요. 이렇게 케미가 좀 좋아가지고 화보도 같이 찍고 이렇게 라디오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맞아요. 저희 일본을 저희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제 룸메이트였었어가지고 네, 사무실에서 보기에도 둘이 이렇게 콜투쇼 나가서 이렇게 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빅톤의 글로벌 인기가 좀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데. 새롭게 1월에 냈던 싱글 3집 크로노그래프 네. 4개국의 음원 차트에서 탑 10이 올랐어요. 오. 와,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여기서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4개 나라에서 음원 차트 1위래요. 탑 10에 들어가서 가지고 저희가 여러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방송 놈들이 그것까지 좀 조사 좀 했었는데 어때요? 좀 팬들이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달릴 거 아니야 보면. 네 맞아요. 글로벌한 인기를 좀 체감을 하십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저희 뭐 뮤직비디오 댓글만 봐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좀 댓글을 써주셔서 아 저희가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댓글을 좀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하고 댓글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이 많아요? 영어권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쓰시는 나라가 많다 보니까 영어 댓글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뭐 일본에서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댓글을 일일이 달아줄 수 없으니까 네. 해외 팬들을 컬투 많이 듣거든요 해외 팬들이 네.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각종 언어로 찬영 부탁해주세요. 각종 언어로 이제 아 네 먼저 영어권 분들 영어권부터요. 하이 안녕 나는 찬이야. 영어권이라고 영어로 해야죠. 화이팅! 싸우자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아니 또 일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나상 고니치와 복과 빅톤 수빈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나는 저 수빈이래. 복구와 나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수빈이래요. 그럼 저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는? 남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미요? 아 남미 라틴 쪽으로 라틴 네 라틴 라틴 뭐가 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중국 팬들 많아요. 중국 팬들 맞아요. 사랑해요. 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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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님 쉐쉐. 자 고막을 털어랍니다. 고털인데 첫 곡은 아무래도 빅톤의 신곡을 한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Stupid O'Clock이라는 노래. 이거는 어떤 곡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저희 타임 트릴로지의 두 번째 챕터인 카오스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이 시간이 흘러 밤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랑의 빗대에서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Stupid O'Clock이면 뭐 바보 정각이네요. 아 그죠. 저희도 처음에 바보 같은 시간? 이런 뜻인가 싶었는데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에요 이게? 뭔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클락이. 네. 그렇구나. 처음 알았긴 했지만. 그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곡이? 조금 뭔가 섹시하면서도 뭔가 어떻죠?
얘기 좀 해봐요, 찬. 아, 네. 뭐, Stupid O'Clock 자체는 굉장히 베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곡을 내기 전까지도 그 베이스 라인을 뭐 리얼 세션도 받아보고, 네, 뭐 이게 현악기도 좀 섞어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베이스가 강렬한 곡이고 또 저희 퍼포먼스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또 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저스트 저크 팀이 네. 그분의 그 황기용 씨가 안무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어, 네 맞습니다. Just Jerk. 내가 또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다고 회사한테. 저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거기 나가셨던 분들. 맞아요. 그죠. 네. 거기에 그 저기 리정 씨도 참여했던.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어땠어요 안무 처음에 받아보고? 너무 거의 저희가 이제 안무를 받으면 원래 수정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거의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셀렉이 됐었던 거. 뭐 포인트 안무라도 좀 보여줄 게 있으시면 제가. 당연히. 이제 그 영상으로 담아서. 또 다르게 틀어드릴 테니까. 찬이 형이 또 저희 메인 댄서거든요. 저희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춤 이름이 있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쇼케이스 하기 전에 지었어요. 그래서 포인트 안무가 땀닦기 안무라고. 땀닦기?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대에서 살짝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부분 노래를 좀 불러주면서 수빈이가 노래 한번 수빈이가 불러주고 파이 준비됐어요? 좋아요. 파이 노래 나온다. 오 멋있다. 도망칠 수는 없어. 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땀을 앞에 땀을 닦고 탁 털어내는. 아 털어내는 거야. 같이 수빈이도 같이 수빈이도 같이. 오 멋있다 저게. 와. 도망칠 수는 없어. 땀 터는 거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옆에 털면 또 옆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저희가 무대하면 이제 땀을 흘려서 실제로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털 첫 번째 노래 빅톤의 Stupid O'Clock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이지 이 노래. 네. 그죠?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클럽에서 엄청 쳤던 노래. 모두의 축제 이거. 네. 아 이거. 그건 이제 샘플 이 노래를 샘플링한 거죠. 아 진짜요? 이 노래를 샘플링한 거죠. 아 이게 원래? 아 원곡이에요 이게 원곡. 싸이가 이거를 샘플링한 거예요. 우와. 아 그렇군요. 자 빅톤의 Stupid O'Clock 일단 듣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빅톤 멤버들이 직접 선곡한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씨의 선곡입니다. 이런 곡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인생곡을 가져왔다는데 어떤 곡입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곡은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어떻게 불러. 아 네. 계속 불러봐요. 아 어떡해요 제가 또 이거 어떻게 이 노래. 괜찮으면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아 노래. 아니 곡 작업을 예전부터 좀 했었어요 계속?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뭐랄까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된다면 하겠죠 무조건. 네 하게 된다면 제가 제 컴퓨터에 데모가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정말 앨범을 한 번쯤은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거기서 한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구나. 네 시간 나면은 제가 막 미친 듯이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꽂히면 하는 거지. 네 제가 걷다가 갑자기 떠올라. 네. 제가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을 잠깐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뭐 약간 사랑의 비유처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맨날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사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곡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곡을 듣고 나서 최근에 계속 작업을 한 곡이 있는데 제목이 다시 또라는. 다시 또. 네. 다시인데 거기다 또가 있어. 네, 다시하고 쉼표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또 곡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곡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듣고 싶다. 다시 떠난 노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새 앨범에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 찬이 노래? 아니요. 제 앨범 여기 앨범은 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40곡. 어떤 노래든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몇 곡은 이렇게 조금 들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아주
곡 잘 만들 것 같아. 들어봤어요? 만든 거?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콘서트 했을 때 솔로 무대를 다들 했었는데 찬이 형은 본인이 쓴 곡에다가 이제 무대를 했었어가지고 어땠어요 그때 노래? 그때 사실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찬이 형이 곡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었어가지고 들려줬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찬이 형도 작곡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고 좋은 곡들을 많이 작업하고 있구나 싶었었습니다. 멋진 작곡가로 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작사가 조금 딸리거나 그럴 때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좋죠. 제 작사가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오, 아, 전 좋죠. 필명이 있어요. 어떻게 활동명이? 가사 도우미라고. 아, 진짜로 가사 도우미로 활동. 진짜 저작권 협회. 예예 예. 진짜요? 예, 들어가 있어요. 우와. 진짜요? 예. 대박이다. 멋있죠, 가사 도우미. 멋있는데요? 그죠? 댄스가 괜찮다. 자, 의뢰해도 됩니다. 아, 네 예. 제가 찬 씨가 하면 제가 무료 써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 가사 예. 지분을 이렇게 다 드리고. 아,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 우리 찬이의 선곡입니다.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계속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의 고털송은 두 번째 고털송은 우리 수빈이 골라온 곡인데요. 멋지고 섹시하고 거친 본능을 끄집어내게 하는 곡이라고 이제 가져왔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 진짜 외모로 볼 때는 되게 곱게 생겼잖아요, 우리 수빈이. 네, 많이들 남성의 어떤 거친 느낌보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고운 느낌의 어떤 잘생긴 외모. 그런 느낌이 꽃미남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걸 또 좋아하는 거야 이런 곡을 감사합니다. 그런 본성을 또 이렇게 캬 끌어올리게 만드는 노래 가끔 이제 저도 뭔가 좀 거칠어지고 섹시해질 그렇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니까 네. 우리가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이번에 선곡한 노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링스라는 곡입니다 이야 일곱 개의 반지군요 네 일곱 개의 반지 이게 뭐 어떤 느낌입니까 노래가? 사실 왜 끌렸어요 이 노래? 이 노래 가사가 나는 원하면 난 가져 라는 가사가 제일 뭔가 좀 터프하고 멋있어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머 이 멜로디는 되게 유명한 멜로디인데 진짜요? 이것도 어떻게 샘플링인가요? 이게 저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네. 옛날 그 뮤지컬 영화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 네네네 거기에 나왔던 멜로디인 것 같은데 궁금하다 알아요 이거 그 노래 맞대요 이거 봐요 아 그래요? 와 처음 몰랐는데 대박이다 이 지금 도입부부가 딱 그 멜로디네 보니까 그 뮤지컬 되게 유명한데 그거 안 봤구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꼭 보십시오 꼭 보겠습니다 야. 수빈 씨가 숨만 쉬어도 형들한테 귀염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찬 씨 맞아요? 맞습니다. 애교가 있나 보구나. 애교도 있는데 약간 포스도 있어서 저희 포스가 있어? 수빈이가 지나가면 저희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이면서 왜? 네, 또 왜 시크한 매력이 있나? 암묵적으로 뭐 그냥 거의 큰형 같은 느낌. 몇째예요 지금 일곱 명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포스가 있어?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여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내거든요 집에서. 네. 저도 막내. 막내요? 네. 저도 막내네. 집에서 막내. 아 막내들 그렇게 막둥이 모임. 세상은 막내가 지배한다. 그럼요, 맞아요. 첫째는 부담스러워. 맞아요. 그렇죠.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형 한 명 있어요. 아 이 형제 중에 막내. 여기 네. 수빈이는? 저는 누나가 셋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왜 귀여움을 받는지. 진짜. 그래서 약간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랑을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묻어나요. 누나들이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야. 예뻐해주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으니까 더 그럴 거고. 나도 누나들이 이뻐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누나들 많이. 근데 누나들 따라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글씨가 그래서 되게 여자 글씨 같아요. 누나들 따라하다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누나들이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가지고 게임 CD를 사주겠다고 하고 여장을 어렸을 때 좀 나도 진짜 많이 화장해갖고 막 치마에 펴고 내보내고 막 그랬었어. 맞아. 진짜 해요? 진짜 한다니까. 누나 있으면은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다 물어보면. 저는 저희 팀에서 다 여자 형제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여자 형제가 없어서 모르는구나. 그게 공감이 좀 잘 안 돼. 진짜 창피해요. 진짜요? 신기하다. 아니 수빈이야 예뻐서 뭐 여장해도 여자 같잖아. 그쵸?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 누나들이 막 내보내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그럼요 신기하다 머리도 엄청 큰 애를 아니에요 엄마 화장품을 엄청 발라갖고 그냥 와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누나들 있으면 사랑 진짜 많이 받았겠구나 재밌었어요 자 우리 컬투쇼 인별그램에 두 분이 나오신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네. 찬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수빈이 3대 마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3대 마요가 뭔가요? 제가 이게 사실
그냥 이제 저희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무심결에 이제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조금 팬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셔가지고 좀 유행이 저희끼리 안에서 애교 시리즈입니까? 애교 같은 건 아니고 애교 버전도 있고요. 네. 성내는 버전도 있고. 두 개 다 봅시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먼저 애교 버전 아니 성내는 버전 먼저 가자. 네. 이게 진짜 그 상황이 돼야지 좀 상황을 만들어 네. 둘이서 해봐 해보면 되잖아. 성내게 해줘 얘를. 형 어떻게 또 수빈이를 또 해봐요. 아니 그냥 설정하는 건데 뭐 어때? 아 사인을 이걸로 할까? 형이 별을 빼라고 하면 돼요? 아 사인 이렇게 할까? 아 별을 빼. 훈수 두지 마요. 어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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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마요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애교 버전이. 애교 버전. 민망하네요. 뭐 그냥 이제, 멈추지 마요.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빅톤 사랑하는 거 잊지 마요. 아 마요. 아 그 음절 있잖아요. 그 참지 마요. 참지 마요. 하나 있잖아요. 저희 좋아하는 마음 참지 마요. 아 이거가 이제 또 팬분들 사이에서 히트 쳤던. 참지 마요. 네. 개인적으로 참지 마요 참지 좋아합니다. 아, 저도 참지 마요. 삼각김밥 중에 참지 마요 참... 정말 맛있죠. 맛있죠. 야, 진짜 좋아하는 마음 참지 말아야 돼. 아, 그럼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요. 네, 그럼 자 쭉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Seven Rings. 자, 잘 듣고 왔고요. 세 번째 우리 고털송은요. 일단 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 한승우 군의 노래네. Sacrifice. 맞습니다. 왜 이 노래를 우리 찬? 왜 이 노래를? 사실 왜 이렇게 뭐 희생하고 싶어요? 어디다? 이 노래를 제가 고른 이유는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벌크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뭔가 나의 가슴 한번 만져봅니다. 오. 야 그래서 단단해. 그래서 그 뭐랄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지면 안 되지. 뭔가 날 자극시켜 주는 음악이 필요한데 이 노래가 그래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 막 내 안에 무언가 타오르는 것 같고. 왜 그러지? 가사가 그런가?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노래 자체가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곡이라서 막 들끓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뭐 운동에서 뭐 식스팩이 있고 기본적으로. 아 그럼요. 예. 근데 좀 이제 좀 까야 된다면 수분을 이제 한 하루만 좀 굶어야. 지금 못 까요 그럼? 지금은 조금. 아 그거 그래? 네. 커피를 많이 마셨어. 커피를 많이 마셨어.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마샬아츠를 했었네요. 네 예전에 이제 또 월말 평가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한 거야? 네, 어쩌다 보니까 다니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몸 쓰는 것도 춤도 좋지만 운동 네. 같은 거 잘해요? 공 갖고 하는 거? 저 축구 좋아요. 잘해? 그렇죠.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왜냐면 잘한다고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소비가 막 오고. 저 축구 진짜 잘해요. 그치? 저 왼쪽 윙이거든요. 왼쪽 윙 윙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거 자꾸 올려줘야 되고 잘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그렇지 또 요즘에 제가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피지컬도 좀 늘어서 좀 탈압박. 잘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야 돼 지금. 컬투쇼 듣고 예능 섭외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탈압박 정도. 좋아. 예. 그리고 또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수민이도 잘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저 외국어 잘합니다. 외국어 뭐 어떤 거? 영어?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거 했어? 저 일본어 조금.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봐. 개인기 있어 개인기? 저 영상 촬영도 좀 잘하고 편집도 잘하고. 직접 네. 찍고 찍히는 거 말고 찍는 걸 잘해. 찍는 것도 잘하고. 찍고 편집하고. 편집도 할 수 있어. 이거 좋은 기능인데 이거. 왜 찬? 저요. 어렵네요. 몸 쓰는 거면은 뭐 다 잘해. 네, 몸 쓰는 거면은 뭐 달리기도 잘해요. 그 아이돌 친구분들이랑 함께 아육대. 네네 아육대에서 그 달리기도 막 1등하고 막 개인 100m 몇 초? 초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재봤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나? 네, 근데 그래도 아니 13초 아니 12초 정도 뛸 걸. 잘 뛰면 그 정도 뛰거든요 원래. 12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선에서는 거의 1, 2등은 하는 것 같아요. 달려보고 싶은데. 전 좋죠. 자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고털송은요 우리 수빈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선곡한 곡은 저희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In Love라는 곡인데요. In Love 사랑에 네. 빠졌군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사실 제가 좋은 기회로 작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거 수빈이 작사한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좀 많이 가가지고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작사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이 곡에 꽂혀갖고 글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제가 작업실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곡의 작사를 좀 참여해보지 않겠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원래 좋아해요? 사실 작사가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책 잘 안 읽고 글을 잘 안 쓰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직업을 갖고 이 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 느끼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글 쓰는 걸 좀 즐겨 하더라고요. 글 쓰는 게 진짜 재밌어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얼마 전에 에세이집 한 권을 냈거든요, 저도. 네. 책을 쓰다 보니까 와 진짜 자기 세계 이렇게 쭉 빠져들면서 맞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제목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예, 그 책 제목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베스트셀러예요. 아, 진짜. 와! 아,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노래를 브이로그 주제곡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개인 너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채널 제목이 뭐예요? 수비숲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수비숲? 수비숲? 네, 수비숲입니다. 아, 수비숲이요. 지금 저 구독자 어떻게 돼요? 구독자 한 10,000명. 10,000명 정도. 야, 많다. 최근인데 그래도 많아졌다.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좆대꾸알. 좆대꾸알. 네. 네. 그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그 뭐예요? 그걸 어떻게 몰라? 좆대꾸알을. 아, 진짜요? 우와, 신기하다. 처음 알아요. 근데 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좆대꾸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나중에 써 먹어야 되겠어요. 만관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건 들어 알죠. 좆대꾸알을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구나. 우와. 앞으로 찍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지 거의 브이로그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지금은 브이로그만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보통 유튜브 보면은 그런 콘텐츠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누나나 여동생이 화장을 하고 뭐 남동생이나 오빠가 이제 더빙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 느낌으로 저희 어머님이 베이킹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를 찍고 제가 더빙하는 그런 콘텐츠도 한번 찍어보고 괜찮네, 싶어요. 괜찮네, 그것도. 아니면 누나들이 당신을 화장해주는 거 찍어서 올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오늘도 화장하고 와서. 누나들이 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찬 씨는 안 해요? 너튜브? 네, 저는 사실 몸 쓰는 거 하나면 되잖아. 몸 쓰는 거, 운동하는 거. 맞아. 운동하는 거요? 운동하는 거 그냥 찍어서 올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운동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헬스장에서 제가 놓고 운동을 하는 걸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헬스장 관장님이 오시더니 여기서 영상 촬영하시면 안 된다고. 왜? 회원분들 얼굴 나오시면 안 된다고. 아, 나오긴 안 찍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삭제를 했던 아치란 경우.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 몸에 그 근육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육별로 다 찍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찬이의 전완근. 전완근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으세요? 우와. 전완근 뭐 이두박근. 근별로 회별로 찍는 거야 이렇게. 오늘 하루 이제 하는 데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전완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완근만 계속 보여줘. 너무 좋다. 이두박근 계속 보여주고. 근데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이두박근. 우와. 몸이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뭐 막 박근 막 이런 거 근 좋다. 그러면 벌써 몇 개야? 근이 많잖아. 그렇죠. 한 28개 정도는 거뜬하게. 그러니까. 콘텐츠 되게 좋다. 괜찮죠? 신박해요. 신박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보여주고 나면 마지막에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우와. 마지막 챕터 쉐입 이렇게. 그렇지. 최강이다. 아이디어 좋은데요? 그죠? 바로 시작하세요. 네. 편집은 저 수빈이가 해주겠지. 네, 제가 돈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받아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고털송은요. 이거 누가 선곡한 거예요? 일단 제가 수빈.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성우정아 선배님이 동거라는 곡인데요. 선우정아 씨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 우리 그 음악 세계에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하고 사실 제가 이 곡을 좀 그나마 최근에 알게 됐었는데 제가 눈물이 좀 별로 없는 편인데 좀 듣고 뭉클했었던 얼마 안 되는 곡. 노래만 듣고 뭉클할 수 있다는 건 진짜 감동을 많이 받은 노래죠. 진짜 감동을 많이. 왜 어느 상황에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작업실에 제가 좀 어둡게 하고 그냥 노래를 틀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저를 울리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선우정아 씨 본 적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사인 받고 싶어요. 실제로 들으면 아, 아 라이브 하셨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와서 몇 번 오셨죠. 아 진짜요? 네. 부러워요. 컬트쇼는 그렇습니다. 와 역시 엄청 엄청 하이 몰라요. 하이 클래스. 어 솔로곡들 내고 또 나중에 솔로로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도 또 컬트쇼 나오셔서 또 라이브도 해주시고. 아 네. 너무 감사하죠.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멋지게 예쁘게 잘 준비. 몸도 공개해 주시고. 아 그럼요. 2도 하나, 3도 하나 다 이렇게. 자 이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 아, 고토를 함께해 주신 우리 빅톤의 두 분.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저희가 이제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활동 보여드릴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수비숲. 네, 수비숲 많이 네, 채널 사랑해주세요. 조태권 해주시고요. 찬이도 채널 개설해야지. 네, 저도... 찬근 어때? 찬근. 찬근이요. 찬이의 근육 그리고 찬근. 찬근. 아 저는 그런 챕터를 거쳐가고 싶어요. 어어. 찬근도 하고 싶고 뭐 찬부. 찬이 브이로그. 저 찬부. 찬땡 찬땡 이렇게 해서 좋다. 끝없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기다릴게요. 네. 아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4개월 만에 카오스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이번에 타임 트롤리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크로노그래프에 이어서 저희 이번 스투피 더 클락 한번 들어보시고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연결되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우리 보조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해 주실게요. 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